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월 고용 보고서가 탄탄한 고용 시장을 재확인해 준 가운데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 S&P 지수는 0.34% 오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0.29%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반도체 공급 관련된 장비 회사인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1위로 꼽을 수 있는 반도체 중고장비 기업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홍콩, 중국에도 반도체 중고장비 기업이 대다수인데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일단 글로벌 1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인치용 레거시 노드용 반도체 장비 매출 호조라든지 중국형 반도체 장비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작년 연간 매출이 2천억에 근접했었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의 각종 부품 부족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의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워낙 그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장비를 가져오는 것이 신규 장비가 시장에 별로 없기 때문에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그 반도체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진납을 하지 않습니다. 유통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 재고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재고 관련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응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같은 후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전공정 장비 분야도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1월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전공정 장비 공급사인 AMAT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제어 장치로 사용되는 PLC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PLC의 주요 공급사가 미쓰비시 전기라든지 지멘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인데요. 밸류체인 곳곳의 핵심 부품과 반도체 장비 부족이 이어지면서 서플러스 글로벌의 올해 매출도 작년 대비 적어도 10%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뭐 글로벌 넘버원 다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사실은 비교 가능 기업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심이 상당히 낮았던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천억 이상이 달성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이 적어도 2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산업에서 8인치 또는 12인치 레거시 노드 수혜주라는 점도 주가에 아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저평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관련된 공급 부족 수혜주로서도 거론될 수 있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고요.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증시는 2,7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금주 같은 경우는 3월 FOMC 회의록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등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양적 긴축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보유자산 채권을 매각하는 하드 큐티, 그러니까 대차대표 축소죠. 공격적인 대차대표 축소입니다. 또는 만기 돌입은 미상환 여부 논의, 그러니까 소프트 대차대표 축소죠. 그래서 적극적인 하드 큐티 또는 소프트 큐티의 논의 여부에 따라 금리와 증시의 방향성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FOMC 의사록 공개 전후로 시장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1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13조 이상 나오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좀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을 돌입하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실적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래도 편안한 실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분율이 30.5%대로 2009년과 2016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외국인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다만 더 팔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는 시장을 아래쪽으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내려누르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3월에 한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일평균 수출도 개선세를 보이겠다는 점도 외국인들도 팔기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반도체 등 그 자동차를 제외한 주력 수출 품목도 예상보다 견조했었기 때문에 실적 시즌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정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환기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하방에 대한 부분도 편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3월 FOMC 의사록 공개와 관련해서 일단 변동성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